먼저 지난 대정부 질문 때 발언하신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행하게도 너무 바쁜 엄마여서 아들한테 좀 미안한데요. 사실은 아들 아픈 것을 제가 어떻게 관심조차 못 주고 그냥 있는 엄마인 거죠. 정권 교체와 그다음에 정권 인수 시기에 보냈기 때문에 의원회관을 갈 수도 없었고 의원회관 식구들이 보좌진들이 저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저런 것을 대화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지시하신 적은 없다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발언의 요지는 아들 병가에 신경 쓰지 못했다. 보좌관과 연락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9월 28일 동부지검의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장관님, 앞서 보좌관과 연락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카톡을 보면 6월 14일 병가 연장권에 대해서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6월 21일에도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 받습니다. 아들 병가권도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거짓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네. 거짓 진술이 예. 네. 제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부정한 청탁 지시를 하지 않았다이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예. 질문의 취지는요. 네. 보좌관과 연락할 시간이 없었다, 경황이 없었다, 보좌관과 연락한 적이 없다. 분명히 대정부 질문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카톡 내용은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 받으셨기 때문에 그 발언에 진실성 이거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과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그 카톡에 이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그 이 휴대폰이 포렌식이 돼서 나와서 아는 것일 뿐이고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그걸 기억하지 보면, 못한다고 하고 그걸 보면 예, 예. 그걸 보면 그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돼 있지만 거기 보시면 지원 장교님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제가 직접 지시 차원에서 전달했다면 여기에 전화번호가 지원 장교나 뭐 대위 이렇게 돼 있겠지 예. 님자를 안 붙이겠죠. 이것은 예, 아들에게 예. 받은 것을 아들이 질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또 예. 뒤에 보시면 맥락을 다 보시면 아들이랑 연락을 취해 주세요. 돼 있지 보좌관 예. 보고 제가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그러면 스스로 그 뒤에도 보시면 보좌관이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요. 그러면 제가 지시를 했었다면 단문자에서 지시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야 되겠죠. 그러나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스스로 예.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답하니까 그 제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도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자들이죠. 장관님, 지금 네. 여기는 그 진실의 자리이지 해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장관님 네, 말씀의 진실의 취지는 자리죠. 예, 그러나 외국의 자리도 아닙니다. 장관님 말씀의 취지는 이 카톡 내용은 보좌관에게 전화라고 지시한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시고요. 그 전에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허위 발언한 바가 없다. 장관의 그 반복해서 정식성은, 부정한 예.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와 관련한 그런 것이 없다를 명확하게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장관의 정직성은 검찰 개혁 책임자로서의 자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시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전에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는 장관님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저 문자가 예. 제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예. 한 것이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날 잠깐만요. 이날 그 21일에 아드님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세요? 아드님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십니까? 21일에? 아들과 통화한 기억은 없어요. 아마 예. 없을 겁니다. 제가 예. 그날. 예, 알겠습니다. 그날 이것이 28번째 거짓말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 장관이 대정부 질문 때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6월 14일, 6월 21일, 6월 25일 보좌관에게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사실 없다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다시요. 6월 14일, 6월 21일, 6월 25일 보좌관에게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라고 지시한 사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 그러면 25일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없으신 거죠? 25일? 예. 장관에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냐고 4년 전 전화하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도 보좌관이랑 기억하는 하나도 아니 기억은 못해요. 네? 기억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네. 건 제가 이것이 아들이 실제 아팠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아들은 예. 병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고 예. 그거에 따라서 처리했다 정상적으로 예. 처리됐다라는 예. 것만 제가 알고 있는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그날 제가 뭘 했다 기억나지 않는다 네, 네. 그런 것들은 전혀 예. 있을 수가 없죠. 그 이번 수사에서 네. 6월 25일 아드님과 현병장이 통화한 사실은 밝혀졌습니다. 이건 인정하십니까? 아들은 부대에서 전화가 와서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현병장인지 알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현병장은 알고 보니 같은 중대원 소속이 아니고요. 옆 중대 소속이어서 아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화한 사실은 있다는 거는 인정을 누군가로부터 좀 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예. 것이죠. 예. 네. 그러면 현병장이라는 것은 아들로서는 알 수가 없는 예. 거죠. 그 이번 아드님 군무 이탈 사건에서 국민들은 대한민국 군무 이탈 검찰과 사건이 아닙니다. 예, 국방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서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수사 결과를 예측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서일병은 구해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서일병은 군 복무를 다 이행한 사람입니다.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불기소장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요. 그 서일병은 부대로부터 병과 추가 연장을 안 된다는 통보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 사이에 이렇게 카톡으로 장관님이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핸드폰번호를 줍니다. 그 다음에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병과 추가 연장 문의를 물어봅니다. 바로 이것이 청탁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수사가 잘 안 돼 있고요. 법령을 위반 보겠습니다. 법령을 예. 위반해서 예. 그다음에 예, 그 다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예. 청탁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장관님 이것이 다 모두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장기 병가자의 경우를 조사를 검토를 해 보니까 아드님과 같은 이런 추격 증후군은 한 명도 없고요. 발목 인대 수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